거기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라고 돼가지고 있지. 됐냐? 근데 제일 처음에 보면 소화기구는 소화약제 외 것을 이용하는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고 되지. 그러니까 소화약제가 안 들어가는 거는 뭐야? 요거는 소방용품으로 안 볼 거야가 되는 거야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약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. 소방용품이 아니니 뭐를 안 받아도 되네? 형식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. 이해되겠지? 야, 그럼 이거 형식승인 받아야 되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소화약제 외 것을 사용하는 간이 소화용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래 그래? 뭐래? 모래야. 그러면 만약에 모래까지 뭐야라고 하면 소방용품으로 우리가 이거 뭐 해야 되면 형식 승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래의 형식을 어떻게 승인해 줄 건데?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본다면 여기 모래는 육각형이 아닌데요? 이러면 탈락이냐? 야 아이다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건 빼는 거야. 되겠지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형식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소방용품인데 잘 생각해 보면 소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쓰는 게 있어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방에서 형식 승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부 다 소방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라. 그래서 그게 안 돼. 그러니까 딱 뭐만 소방하고 관련 있는 것만 우리가 형식 승인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. 그게 소방용품이야. 되겠지?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. 봐봐. 소화전이 있으면 요 소화전에는 뭐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금속구 체결하고 여기 뭐가 나와요? 호수가 나오겠죠. 호수. 호수 나오고 호수 끄트머리에 뭐가 있노? 이렇게 생겨있는 관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됐죠?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갈 거야? 여기서 물이 나갈 거란 말이지. 됐지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관창은 어디만 쓰겠노? 이런 거 집에 들고 가가지고 이런 거 집에 들고 가가지고 우리 마당에 물 줄까 해가지고 집에 호수에 연결해가지고 마당에 물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. 되겠냐? 이건 소방에서만 쓸 거 아니에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용 호수? 이건 소방용 호수. 소방용 호수. 됐지? 소화전은 누구만 쓰는 거야? 우리만 쓰는 거야. 이해 되겠지? 그런데 이 소화전까지 물을 끌고 오는 파이프는 어떻게 되노? 이게 오늘 여러분들 설명하고 싶은 핵심. 우리만 쓰는 거야? 아니면 이 파이프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야?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. 그러니까 이 파이프는 뭐가 아닌 거야? 소방용품이 아닌 거지. 됐지? 근데 여기 있는 소화전이나 호수나 관창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되겠네? 소방용품이 돼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방에서 뭐 해준 거? 형식 승인해준 것만 써라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해되셨습니까?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